정광훈 씨와 추종자들이 방역에 전혀 협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및 검진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검사를 거부하고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는 등 몰상식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건소 직원을 껴안기도 했죠. 이들은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건 그의 세계관, 가치관, 신념입니다. 옴진리교가 가스테러를 저지른 이유는 일본을 전복해야 한다는 그들의 신념 때문이었죠. 그런 방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세계관과 신념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됩니다. 정광훈 씨의 추종자에게 정광훈과 자신은 나라가 공산화되는 것을 막는 투사로 인지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자신들의 적일 뿐이죠. 생존을 위협하는 적군. 이게 극단으로 치달으면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는 행동, 더 나아가 방역에 방해가 되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집단은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군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추종자들을 규합할 수 있기에 이는 당연한 현상이죠. 정부와 대통령을 향한 정광훈 씨의 막말은 적군을 설정하고 추종자들을 규합하는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정광훈 씨의 추종자들은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빠져서 정광훈 씨와 일부 극우 유튜버들의 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양쪽 이야기를 듣고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한쪽 이야기만 듣고 그것을 사실로 믿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점차 고립이 되었죠. 심리학에서는 터널 시선이라고 해서 터널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확인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연스레 구심점인 정광훈 씨에게 의존하게 되는 완벽한 심리 조작이 일어난 것입니다. 전 씨의 추종자들에게 종교 중독 혹은 망상 중독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정치적 신념이 종교화, 신앙화, 교리화되어버린 종교 중독, 자신이 속임을 당하고 있거나 거대한 음모에 속고 있다는 망상, 정광훈 씨 추종자들의 세계관입니다. 중독자들은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상황을 합리화시켜 버립니다. 지금 이 나라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인지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찾아 뒤집어 씌우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정부와 대통령을 적으로 인지하는 이들에게 방역에 순순히 협조하는 것을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올해 초 신천지 사태가 터졌을 때 신천지의 특징을 아는 이들은 상식적인 방식으로 신천지 문제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정광훈 씨와 추종자들의 세계관을 안다면 그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강력한 공권력의 개입만이 이 문제를 조속하게 바로잡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